등산길 중 낙산공원 코스로 여행을 가보겠습니다. 준비되셨나요? 네. 우리의 오늘 코스는 저기 현재 빨간색 위치에서 성곽을 따라 낙산공원에 들어가서 대학로로 나오려고 합니다. 아, 이렇게 돌 사이사이에 잡초? 들이 자란 게 참 신기하네. 생명력이 아주 강하네. 장수마을 이런 게 있었나? 어. 오, 몰랐어. 밤에 여기다. 언덕길 괜찮겠어? 어, 한번 운동을 해야지. 250m. 신기하게 축성 시기에 따른 성벽의 형태가 이렇게 다르다고 합니다. 지금 보면 모양들이 조금씩 디테일이 다른 게 보여요. 한성대학교가 보입니다. 아, 이제 다 왔네. 그러게. 한 시간 안 걸린 것 같은데? 엄청 짧은 코스였는데? 흥인지문까지 갔었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. 우리가 지난번에 저녁에 왔을 때 꽤 걸렸었던 것 같은데. 그때? 어. 그때는 그 버스 정류장까지 그냥 좀 걸어 올라갔다가 아, 내려와서 그것도 10분 차이가 10분 정도 차이긴 한데 그렇게 하고 밑에까지 쭉 내려갔다가 이제 중앙광장으로 와서 광장에 사람이 꽤 많네. 그러니까 가족 단위도 많고 연인들이 진짜 많네. 데이트하기 딱이야. 그러게. 그러니까 우리는 데이트할 때는 잘 안 온 것 같아. 맞아. 낙산공원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이 언덕은 높아. 언덕이 가파라. 겨울에 진짜 위험하겠다. 겨울에? 그치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. 맞아. 마로니 공원이다. 어, 뭐 하나 본데? 아, 그러게. 이거는 뭐 마켓 같은 게 있는 거 같네. 어? 마켓? 어. 그림 전시를 하는 거. 아, 그만. 참 진짜 많다. 다시 이제 활기를 차는 거 같네, 대학로도. 되게. 시민 공모전이었나 봐.
줄서 있는 거 보니까. 어. 그래, 오징어 게임에서 여기 고수님이 어? 여기에서 대학로 달거나 고수님이 직접 만들었더랬잖아. 아 진짜? 어, 맞네. 오징어 게임 달거나 납품한 시 3,000원이래? 괜찮아. 어, 이런 건 거의 이거는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. 예상이야. 네. 볼 때마다 새로운 거. 맞아. 감사합니다. 짬뽕. 그래서 맥주 한잔 하기 좋은 날씨.